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워릉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에게 아주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과수원인데요, 아담하고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등 다양한 유실수가, 과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파랗게 하얗게 보이는 지붕이 있는 것은요, 꿀벌을 사육했던 봉장입니다. 해가 잘 들다 보니까 여기는 꿀벌 키우기도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앞산이 탁 트여 있고요, 아주 훤하게 잘 보이는 그런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도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전원 마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강릉에 KTX도 있고요, 동해 삼척까지도 들어가죠. 네. 자, 상공에서 한번 지적도 경계선을 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적도 경계선이고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소나무로 아주 가득한 그런 피톤치드가 잘 나오는 그런 시골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그래서 건폐율은 20%, 용적률 80%가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718평이 되겠고요, 지적도의 경계선 모양은 약간 지금 45도 각도로 봐서 그런데요, 모양은 괜찮습니다. 3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이죠. 제가 보기에는 718평이 상당히 작은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토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산관리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의도하시는 그런 건축 행위를 거의 다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718평도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뭐 30평, 35평 뭐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럼 대지 면적을 뭐 100평에서 120평 정도밖에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럼 718평이라 그러면요, 여기다가는 뭐 건축을 뭐 4채 정도, 5채 정도 이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매수자께서 의도하시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부동산부터 KTX까지는 수영차로 한 25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강릉시 KTX역까지 25분 정도, 뭐좀 악셀에다 빨리 밟으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평상시 보통 속도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수영차로 한 20분 거리고요. 주변은 이제 축대가 잘 쌓여져 있고요, 유실수, 과실수가 자두나무, 뭐 배나무, 복숭아나무 등 매실나무 등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수영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뭐 경포대 바닷가까지도 수영차는 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강릉만 하더라도 뭐 동해바다가 있고요, 대관령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산물도 많고, 또 대관령 한우도 있고요, 건강 아주 해서 살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관령이 의외로 강릉 지역이 따뜻합니다. 여기서 강릉 IC까지는 한 15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은 편이고요, 한눈에 앞이 뻥 뚫려서 내려다 보이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 45도 각도로 봐가지고 모양이 그런 겁니다. 모양은 좋습니다. 총면적은 718평이고요,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고요, 한눈에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농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과수원 토지 2개 필지 718평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뇌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